Times. 제일 좋아하는 베이스 앰프가 될 것 같은 베이스 앰프를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8R인데요. 저희가 이 마크 베이스 하면은 익숙한 게 저희 원래 베이스 타임즈 기본 리뷰 앰프가 바로 이 리틀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리틀 마크 2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거 쓴 지 꽤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죠?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 한 10년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략만 잡아도 7년 넘을 거예요. 네, 맞아요. 7년 넘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썼었는데 쓰면서 진짜 만족하고 썼었던 거였고, 저희가 기본으로 아직도. 리틀마크 2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 저렇게 이제 소형 앰프 헤드가 나왔을 때는 비교 대상이 리틀마크가 되니까 그쵸. 약간 막 이게 막 되게 좋다고 나왔는데 뭐 우리가 평소에 듣던 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기준이 되어주는 앰프기도 했어요. 오늘은 58R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리틀마크2에서 많은 변경이 있는 500W 앰프고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 94만 9천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 리틀마크2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다가 500W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랑 스펙들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기본 기능들과 좋은 톤을 계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잔 기술들 좀 추가적인 그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좀 많이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더 활용도를 좀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리틀마크 58R 이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 설립자 마르코 드 비르길리 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자인데 이 설립자가 뭐 수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커스텀 기능과 혁신적인 소재로 새롭게 출시한 그런 앰프 헤드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R이라는 게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레볼루션이라는 뭐 의미로 사용이 됐다 뭐 이런 공식, 설명들이 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그죠? 공식 뭐 홈페이지는 아니고 유튜브 어딘가에서 찾으면 공식 홈페이지는 아예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심지어 수입사에서도 모릅니다. 58R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비리길리가 58년생인 거 아니냐 아니면 58인 거 아니냐 58살에 레볼루션한 새 제품을 내놨다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일단은 원래는 뒤쪽에 있었던 이 샌드리턴이랑 이 라인아웃이 전부 다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8R이라고 붙어 나오는 모델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마커스 밀러가 사용하는 그 앰프를 봐도 58R 라인인데 역시나 앞쪽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끼웠을 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그쵸. 네, 그리고 뭐 포스트 EQ, 프리 EQ 여기 앞에서 바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고 이 그라운드 리프트 앞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롭게 신설된 기능들을 보면은 이쪽에 요 3 이렇게 3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3웨이가 이게 로터리 스위치로 플랫, 스쿱, FSW 세 가지 옵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풀 스위치로 그 하는 그렇지. 그 옵션이고 여기가 이제 기본 톤 그리고 스쿱 톤 해서 EQ를 여기서 이제 기본 EQ를 만지는 거 이외에도 바로 플랫 스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올드 스쿨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도 보면은 지금 우리 리틀마크2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원래 맞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게인하고 포밴드 EQ하고 VLE VPF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빈티지 이제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게인하고 포밴드 EQ 있고 이 올드 스쿨 올드스쿨이 보면 약간 VLE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빈티지 라우드스피커 에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드스쿨을 올리면 올릴수록 하이가 조금 줄고 미들이 좀 두툼해지는 그런 사운드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하고 라인아웃 볼륨이 있고 이쪽에는 그 뮤트가 들어와서 뮤트를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불이 꺼지고 들어오고 오 잘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저희가 아까 찾아봤던 그 유튜브가 마르코 드 비르길리가 맞다고 합니다. 본인? 저는 뭐야 이 아저씨 왜 나와서 실없는 농담에 제 나이가 58이고요 R은 레볼루션이 되려고 뭐래 약간 이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설립자였어. 진짜 그 시리즈였어? 네 맞아요. Sono Marco De Virgilis e vi parlo l'headquarter di Mark Base. Stato 58 sono i miei anni o perlomeno
l'anno scorso nei Miami e R sta per Revolution. Perché... 58에 Revolution을 했다. 우와. 이게 맞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건 뭐 이 마르코 설립자가 직접 이 사람 이 사람. 이 아저씨가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네요. 네, 레볼루션. 우와. 이거 뭐 수입사에서도 모르는 정보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또 주요 스펙들을 좀 살펴보면요. 메이드 인 이탈리. 가장 중요한 스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출력이 500W고 기능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무게는 2kg입니다. 엄청 줄었어요. 진짜 저거 들어보고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해요. 저기 2.9 거의 3kg 가까이 되거든요. 와, 이거 진짜 가벼워. 3kg에서 2kg로 아주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장난이다. 그렇죠. 와.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능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진일보된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사운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맨날 듣는 사운드입니다. 뭐 사실 사운드가 여기서 뭐 더 좋아질 요소는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2022년에 이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58 자기 나이에다가 레볼루션을 붙인 거니까 그게 2022년 지금 24년이니까 60, 60이네요. 60. 네, 60알이에요 지금은. 네, 모델명이 조금씩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있는 네, 60알.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플랫, 올드 스쿨 없고 4밴드 EQ 중립. 뮤트. 오, 좋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EQ를 로우 깎아보고요. 로우 넣어보고요. 어우, 좋아요. 미드로우 내려보고요. 미드로우 올라가고요. 이번에는 미드 하이 내려보고요. 미드 하이 올라갑니다. 하이. 하이 올라가고요. 올드스쿨 갑니다. 오, 그러게요. 먹먹해지면서 두툼해지는 느낌. 자, 그럼 이번에는 플랫입니다. 플랫에서 스쿠. 오, 로우가 확 올라가고 미들이 싹 들어가는 이게 기본 스쿠. 그러면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스쿠로 가면서 올드 스쿨 넣으면은 이런 느낌. 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로터리 스위치. 야, 이거 되게 좋은데? 100만원 언더에서 메이드 인 이탈리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기능이면은 정말 너무나 강추할 만한 그런 베이스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걸로 바꿨으면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앰프의 다채로운 활용보다는 기본 톤을 들려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그 모니터를 할 때 많이 들려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이제 본인이 공연할 때 쓰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마크2의 기본 사운드는 그대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기능들만 쫙쫙쫙쫙 올려놓은 셈인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원래 알던 소리인데 알던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진짜 실용적이면서도 직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진일보가 되고, 그리고 창업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제 자기 나이 얘기하면서 신나게 설명을 하는 영상도 있고요. 네, 마크 베이스 리틀 마크 58R. 네, 역시나 기대만큼 좋은 베이스 앰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좋다.
좋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말고 지름평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름평. 네. 네, 제 지름평은 군침도네. 군침도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장이 워낙에 힙하고 그리고 또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그 베이스를 설명을 하는 그 영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크 베이스 이 마르코라는 사장의 영향이 굉장히 뭔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앰프가 마르코 빨을 받았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말고 마르코 빨로. 아, 마르코 빨로.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네, 본인의 나이와 레볼루션을 합쳐서 앰프를 새 모델을 출시한 진짜 괴짜 중에 괴짜네요. 우와,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다. 네. 베이스 앰프기에. 네,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앰프들 모아서 가지고 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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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 이탈리아어로 토요일이 사바토 이거더라고요. 아, 이건 일본어 같은데 안 말해도 돼요. 그러면 또가 좀 올라가지 않나요? 이겁니다, 이거. 에사바토. 사바토. 이렇게 되네. 에사바토. 아, 일본어 같지 않아? 이거 하면? 일본어 같아. 네. 어쨌든 오늘은 이탈리아어 토요일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바토. 베이스 타임스. 에사바토.